네, 반갑습니다. 23년 1회 100점 도전 출제 예상 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 현대입니다. 뭐 감을 좀 잡으셨으니까 좀 현대에는 빨리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에서 7 문제는 나오고 있죠. 가장 핫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대도 역시 네 마디로 나눠서 미군전기, 미군정기,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중간에 내용들을 좀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순서 잡는 거 이것도 알찬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민주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일과 관련된 얘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꼭 잡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미군정기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된 회의 네, 이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정부 수립 과정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미군정기를 좀 정리했었는데요. 자, 미군정기 요즘에 조금 핫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년 이후에 카이로 회담이 나오고 그다음 50 총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 1회에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첫 번째 순서 네, 나올 만한 첫 번째 후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요거 네, 48년 8월 15일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후보가 남북 협상입니다. 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 22년도에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네, 그 선택지에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도 조금 아주 짧지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22년 2회 8월 달에 나왔던 문제죠.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1943년 미 영중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뭡니까? 답은 카이로 회담입니다. 로얄 스포츠 회담, 모스크바 미소 이렇게 우리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 볼 8관에 그 고려 시대 광종이랍니다. 태조 왕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런 거에서 이제 그 23년 이래에 고려 왕의 업적에서 왕건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선택지 2번 화백회의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23년 이래에 그 삼국시대 문제 중에 네, 뭐 왕의 업적으로 한 문제 나오니까 왕의 업적이 가장 압도적인데 화백회의가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고요. 역시 선택지 3번 만민공동회는 개화기 세 번째 마디 독립협회가 한 일이죠. 자, 다음입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2년 1회 문제입니다. 1948년에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등이 추진했습니다.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함, 남북의 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함.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기에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느냐 혹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3 제주 항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좌우합작 위원회라든지 그다음 여기 남북 협상이 이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답은 네, 남북 협상입니다. 현대에 오면 이렇게 남북 혹은 좌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지 번 아간파천은 네, 개화기 세 번째 마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걸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선택지 3번 우금치 전투는 개화기 두 번째 마디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패배한 전투입니다. 선택지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한 것은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 1회를 좀 참조하자면 고려의 왕의 업적이 나올 텐데 네, 왕건 아니면 공민왕이 조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번. 다음에서 기억에 기억식에 들어갈 사건은 22년 2회 8월 달에 나왔네요.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찌됐든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정부 수립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50총선거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1공화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탄사를 해가지고 510화국 그래서 510총선거입니다. 선택지 1번 김여사화는 조선시대 때 4개의 사화가 있었죠. 김여사화는 조광조랑 관련되어 있는 사화입니다. 선택 3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요. 개화기 첫 번째 마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 홍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지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사건이고요. 선택지 4번 6.15 남북공동선언 이건 현대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과 관련된 일을 했던 거죠. 자, 바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지금 미 군정기에서는 첫 번째 출제 후보입니다. 8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출제 예상 문제 풀이 벌써 84번이고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문제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문제 정도 하시면 출제 예상 문제를 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결과 한반도의 민주주의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미소공동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미영중소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안이 채택되었다. 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그것처럼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 다음에 신탁통치를 하자. 그게 모스크바 3상회의입니다. 자, 을사조약은 개화기 세 번째 마디의 결론이었고요. 몇 년입니까? 1905년이죠. 그 다음 텐진조약은 개화기 두 번째 마디 그러니까 갑신정변 입고 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죠. 선택 3번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건데요.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가 아주 불안하고 분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회의입니다. 자, 8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2년 1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아까 앞에서 보셨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하고 김기주 선생님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결의하는 것 남북협상입니다. 자, 86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 선포한 날은 언제입니까? 앞에서 보셨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자, 이제 민주화운동 이게 이제 한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4.19 이승만 정부 때 4.19 민주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때도 사실은 이제 요즘 그 부마 민주항쟁이 이제 그 한능검에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혹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문제를 만들고 뭐 그럴 실력은 없으니까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아무튼 부마 민주항쟁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죠. 그 바람에 이제 12를 두 번 걸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두 번 일어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었죠. 5.18 광주민주화랑 60 민주항쟁입니다. 자, 나왔던 기출문제 역시 풀어보죠. 자,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오른 것은 22년 2회 문제입니다. 8월 달에 나왔던 문제. 1980년
자, 연도 간격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요. 50년대는 이승만,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그다음 80년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신군부라고 하는 말이 아주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할 때는 신군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신군부는 박정희와 비교되는 겁니다. 박정희는 구군부, 이제 새로운 군부, 다 군발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확실한 어떤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와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5.18 광주 민주, 광주를 좀 넣어가지고 외우시면 조금 더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 때 유용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참배하는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그 독립군을 그 박해한 어떤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도 참변도 있었고요. 자유시 참변인데 자유시는 러시아 쪽에 가가지고 아주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선택지 2번 60만세 운동은요. 이제 일제강점기 20년대 있었던 거죠. 369 기억나시나요? 3.1 운동 그리고 국내 20년대에 이제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29년에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죠. 선택 4번 전원을 셔먼호 사건은요. 개화기 첫 번째 마디 신미양요와 관련돼 있는 사건입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였죠. 24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2년 1회 문제입니다. 6월 민주항쟁. 자, 그러니까 민주항쟁 요게 문제로 굉장히 꼭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인물 박종철 열사랑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입니다. 박종철 이분은 물고문으로 돌아가셨고 이한열 이분은 체류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자, 이게 이제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두환 이때까지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였다고 하는 거죠.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잘 구워 삶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택지 1번 집강소는 세직건강사무소죠. 개화기 두 번째 맞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2번 정전협정체결은 6.25 전쟁이 있었죠. 3년 전쟁인가요? 네, 3년 전쟁 끝에 이제 전쟁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선택 3번 노비안건법은 고려의 광종입니다.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22년 1회 문제입니다. 배경 3.15 부정선거 그러면 바로 4.19 혁명을 갈 수 있겠네요. 이승만과 관련되어 있네요. 예, 제주 4.3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고요. 선택지 2번 12.12 사태는 시비를 두 번 건 전두환이고요. 선택지 4번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라고 하는 말 그다음 계엄군 계엄령 그다음에 계엄군 그다음 시민군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21년 2회 문제네요. 자, 1980년 5월 비상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신군부에 맞서 광주의 학생들과 광주가 포인트죠. 시민들이 광주 시민 권리문을 발표하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당시의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뭡니까? 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병인 박해는 개화기 첫 번째 마디 병인 양요와 관련돼 있고요. 선택지 2번 YH 무역 사건. 요게 현대 박정희와 관련된 일입니다. 다음 선택 3번 교조 신원 운동은 이 교조가 교주 있죠. 교주를 읽으시면 좀 편합니다.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이 억울합니다. 그거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23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1회 문제입니다. 학생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여기 4.19 혁명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3월 달 3.15 부정선거입니다. 선택지 1번 분화로드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30년대에 이제 그 문자 보급 운동이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주관했습니다. 선택지 2번 농촌진흥운동 요건 일제가
30년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민족유일당 운동. 요게 이제 네, 간신이 없는 신간의 비타적 민족주의자들이랑 사회주의자들이 합쳐서 만든 네, 항일 단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예상 문제 풀이보겠습니다. 87번 다음에서 설명 네. 지금 여기서는 4.19 혁명이 첫 번째 후보고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광주민주화는 네, 22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후보가 후보로 써놓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87번 가장 유력한 후보네요.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22년 1회에 나왔던 건데요. 네, 3.15 부정선거 그 다음 전국에서 시위 발생 대학교수단 시국선언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 하야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4.19 혁명입니다. 선택지 2번 제주 4.3 사건은 네, 통일정부 수립하자고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고 선택지 3번 네, 요거 아까 우리 풀었기 때문에 네, 넘어가야겠네요. 다음 88번 두 번째 후보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화 운동은 20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987년이니까 80년대잖아요. 그러면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1월 네, 죄송합니다. 대학생 박종철 네. 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시민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여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요게 60 그 민주항쟁과 아주 그 민주항쟁 그 문제가 나오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3.1 운동 네 아시죠? 4.19는 이승만이고요.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요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일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자, 89번 요것도 별 있네요. 민주항쟁이 상당히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더 가져왔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사건은 17년 1회 문제입니다. 네, 여기 날짜가 나오는데 4.13 호원 조치 발표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60입니다. 60 민주항쟁입니다. 4.19 이승만이고요. 새마을운동 박정희고요. 60 만세운동 이거의 1차 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넘기고요. 자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도 꼭 나오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자 박정희 7.274 남북공동선언이고요.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고요.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 네,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천사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10월 4일 날이라서요. 1004 하면 천사가 되죠. 자, 나왔던 문제 역시 기출 문제 22년도 문제만 좀 풀어 보면요. 자,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22년 이후에 1972년 요게 예, 7.274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서울과 평양에서 뭐뭐가 동시에 발표했다. 이는 분단 후 남북의 통일과 관련된 최초로 합의된 것이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그 자평민이라고 하는데요. 통일 원칙을 명시하였다. 뭡니까?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시무 28조는 네, 고려의 책충로가 네, 성종에게 바친 거고요. 그대로 따라서 하죠. 선택지 2번 전주화약은 개화기 두 번째 마디 동학문민운동이 운동에서 이제 고종과 전봉준 화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해 줍니다. 선택지 3번 4.13 호원 조치. 요게 이제 아까 60 네, 민주항쟁에서 나왔던 거죠.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 시민들은 뭐 합니까? 개헌하자. 헌법을 고치자.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2000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교류의 합의함 뭡니까? 예,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노태우 정부
의 정책입니다. 북방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이랑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쪽은 그쪽이잖아요. 그쪽이랑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다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네. 통일 외환 노력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교정도감은 이제 고려 무신 정권기 때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관이고요. 선택지번 관수 강급제는 모르셔도 될 것 되겠습니다. 선택 3번 개성공단 건설 요건 네.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돼 있죠. 자, 예상 문제. 몇 번입니까? 90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 요게 첫 번째 후보고요.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90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1회 문제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정책입니다. 북방외교 추진하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뭘 했습니까?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네요. 자, 91번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1회 문제인데요. 요건 지금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택지 보시면 금강산 관광사업 요거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요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고 그 다음 지금 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요게 이제 노태우 때 한 거죠. 답은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문제라고 살짝 볼 수 있겠습니다. 92번 별표 하나 떴네요. 다음과 같은 대북 정책을 실시한 정부는 네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경의선 연결 경 서울이죠. 그다음에 신의주 같아요. 신의주 경의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거 다 통일과 관련된 거고요. 누가 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승만을 잡아라 네 번째 얘기인데요. 근데 이승만은 이렇게 6.25 전쟁을 기준으로 네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승만에서는 농지개혁법이 첫 번째 후보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두 번째 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세 번째 후보입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22년 1회 20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볼까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48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거죠. 설치 목적은 뭡니까? 네, 친일파를 청산하는 겁니다. 강호제 실시는 고려 광종이고요. 황무지 개관은 개화기 네 번째 마디. 네, 요걸 저지했던 게 보안회입니다. 다음 선택 4번 방공령 요거 개화기 두 번째 마디죠. 신발 89그레 1889년이었습니다. 21번 1948년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역시 친일파 청산입니다. 신분제 폐지는 네 개화기 두 번째 마디 개혁되고요. 선택지 3번 삼정 문란 해결은 네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네 조선 말에 설치하게 됩니다. 선택지 4번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은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다음 6.25 전쟁과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사건은 22년 2회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8월에 그 다음에 4월달에도 나온 겁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북한이 남침 압도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복하고 여기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북한군이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중공군이 도와주러 내려옵니다. 그 바람에 1월 4일날 후퇴하게 되죠. 명랑대첩은 조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 있고요. 선택 3번 무신정변은 고려 호문무 건신 기억나시나요? 호적 문벌기적 무신정권 그 무신정권은 무신정변에 의해서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입니다. 선택 4번 아관파천은 계약의 세 번째 마디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걸 아감파천이라고 합니다.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22년 1회 문제입니다. 6.25 전쟁. 연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23년 1회에는, 나오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1.4 후퇴, 요게 바로 지금, 22년 2회에 나온, 2회 저 1.4 후퇴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여기는. 자, 녹읍폐지는 통일신라 신문왕과 관련되어 있고요.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선택지 2번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이고요. 선택지 3번 자유참변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도참변처럼 네, 그 독립군들을 일본 아이들이 박해하는 어떤 그런 사건 중에 하나고요.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네, 이승만 후기와 관련된 거 22년 1회에 나왔었네요. 3.15 부정선거 아까 우리 봤으니까 네, 답을 체크하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다음 23번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21년 1회인데요. 네, 4.19 혁명에 대한 건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3.15 부정선거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93번입니다. 네, 별 하나 떴네요. 기억에 들어갈 기간은 네, 20년 1회. 제헌국회는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 요것도 요게 두 번이나 문제 나왔었죠. 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답은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따라 무엇을 설치했다. 뭘 설치했습니까? 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반공 우선의 정책을 추진하던 이승만의 정부의 비협조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참 반공 우선이 친일파부터 청산해야죠. 선택지 1번 비변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몬스터가 됐던 괴물이 됐던 그 기관입니다. 선택지 2번 조선통독부는 일제강점기 때 1910년에 설치된 기관이고요. 선택지 3번 통리기무하문은 개화기 두 번째 마디에 이제 개화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조선 정부가 만든 개화 추진 기관입니다. 네, 별 두 개네요. 가에 들어갈 주제는 15년 이후의 문제인데 가져왔네요. 입니까? 네. 관련 법률 공포는 49년 6월에 했습니다. 토지 분배 방식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입니다.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사고. 네. 돈 주고 사고. 네. 1가구당 토지 소유는 한정 3정 보고요. 그다음에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고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됩니다. 자장농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농지 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선택 3번 새마을운동 박정희이고요. 선택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시 박정희입니다. 다음 95번 별 하나 떴네요.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성으로 옳은 것은 OECD 가입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선택 3번 300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100 흰색을 말하는데요. 지금 설탕, 밀가루, 면 이런 것들이 300입니다. 선택 3번 금융실명제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선택 4번 경부고속도로 국개통은 네, 박정희입니다. 96번 24번 밑줄친 기억에 해당되는 정부 형태는 19년 1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새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 형태가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네, 내각 책임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네. 그다음 입헌군주제 우리와 상관없죠. 3번 대통령 중심, 우린 주로 이제 대통령 중심이 되죠. 4번 국무령 체제는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와 상하이 임시정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박정희도 따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박정희는 유신헌법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YH 무역사건,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 이런 것들
그다음 베트남 파병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종합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18번. 다음 대본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면 평화시장에서 시위하는 모습 전태일 이분이 네, 최근에 나왔죠. 22년 1회. 네, 우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선택지문 신탁통치를 반대한다. 신탁통치는 예, 기억나시나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뭐합니까? 신탁통치 저 최고 5년간 5년 밑으로 신탁통치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한에서 완전히 이제 또 불바다가 됩니다.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우익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네, 3번 군사력을 강화하여 청을 정벌하자. 요건 조선시대 북벌론과 관련돼 있습니다. 효정인가요? 네, 선택 3번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이게 교조 신원과 관련돼 있는 얘기. 아까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3번 다음에 설명하는 정부는 22년 1회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다음 근면 자주협당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 그다음 전태일 사건. 요게 22년 1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네, 22년 1회. 2회에 또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YH 무역 사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네, 눈여겨봐 주실 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네, 답은 박정희 정부죠. 2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21년 2회 문제입니다. 유신헌법 기억하세요. 박정희를 구분할 때 유신 7274 그러니까 남북공동성명 그걸 기준으로 네. 앞을 전기, 후를 후기로 보는데요. 지금 7274 남북공동성명 하면서 네,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어떤 법을 만듭니다. 독재를 위한 거죠. 한일협정, 네. 그 다음 새마을운동 또 나오네요. 그 다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여기 다 박정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는 또 뭘 했습니까? 네, 베트남 파병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64년이죠. 서원철폐 네, 홍선대원군이고요. 선택지 2번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선택지 꽤 많이 나오네요. 선택지 4번 금난정권 폐지. 요것 네. 조선시대 정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출제 예상 문제. 9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유신헌법 있죠. 그 다음에 한일협정 있죠. 새마을운동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네, 베트남 파병.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98번. 네, 가야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년대. 60년대 누굽니까? 네, 박정희죠. 70년대 누굽니까? 박정희죠. 80년대. 네, 전두환입니다. 60년대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를 뭘 합니까? 네, 중화학 공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3번 중화학 공업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전두환 때는 3조 호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을 합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건 네, 저유가, 기름값이 싸고요. 저금리, 이자가 싸고요. 그 다음 저달러의 가격이 네, 싸집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제 5공학 이후 그러니까 뭐 전두환부터 네, 쭉 이제 지금 노무현 대통령까지 내용을 역시 알찬 강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왔던 문제들은 지금 보시면 주로 네, 지금 최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나올까 싶은데요. 네, 다음에 설명하는 정부는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그 다음 IMF 구제금융 누굽니까? 네, 김영삼 정부입니다. 다음 24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1980년 네, 요 광주 나왔으니까요. 아까 우리 풀어본 문제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다음 24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사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6월 민주항쟁이고요. 네, 결과가 뭡니까?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다음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태우 정부 정책입니다. 노태우 뭐 했습니까? 통일과 관련된 거 나왔겠죠? 네,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1997년 우리 경제가 위기, IMF에서 구제금을 요청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뭡니까? 외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22년 1회, 22년 2회 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연장 나왔습니다.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2년 2회입니다. 2000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네, 뭡니까? 네,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아, 앞에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대통령 업적 비교하는 걸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99번.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누굽니까? 노태우고요. 선택지 24번, 아니 선택지 2번 24회 서울올림픽 역시 네, 88 노태우고요. 선택지 3번 74 남북공동선언 누굽니까? 네 박정희고요. 6.15 남북공동선언 요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00번 다음 내용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누굽니까? 네, 박정희입니다. 다음 24회 서울올림픽 개최 누굽니까? 노태우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누굽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억이 맨 먼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을이 되겠죠.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박정희 니은 디귿 네,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100점 도전, 100문제 풀어보게 됐네요. 자, 오픈 채팅, 네. 저희 개설되어 있는데요. 뭐, 오셔서 여러 가지 같이, 정보도 나누고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100문제 풀어보시면서, 네, 여러분 다 100점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